안녕하세요. 디드몰프입니다. 오늘은 여기 미네 골프클럽에 나와 있습니다. 파3 전문 골프장이고요. 와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숏게임이나 이런 걸 잘 하려면 파3를 좀 많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8시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퍼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런 저번에 리뷰를 드렸던 이 아이미터 이거 거리 측정기를 한번 해보면서 이 라운딩을 한번 살짝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거리를 재면서 이렇게 퍼팅 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가 필드에 가서 퍼팅을 하다 보면은 평소에는 집에서나 실내에서 연습을 하면은 거리도 잘 맞고 딱딱 맞는데, 왜 우리 필드에 나오면 이렇게 거리가 안 맞잖아요. 다 짧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짧은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집이나 연습장에서 이렇게 퍼터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필드를 가면은 짧고 거리가 안 맞고 하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필드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린 스피드가 몇이에요? 뭐, 그럼 여기 캐디님이 지금 2.4이에요, 2.7이에요, 막 빠른 그린입니다, 막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3.0이 뭐고 2.4가 뭐고 왜 나는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때는 거리가 딱딱 맞았어, 근데 필드 나가면 다 짧어, 거리가 안 맞춰져, 왜 그런지를 한번 여기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집에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매트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구도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퍼팅 매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깔아보고 한번 할 건데, 보통 이걸 한번 먼저 깔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한 3m 정도 되는, 2.5m 정도 되는 그런 퍼팅 매트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퍼팅을 할때 집에서 이제 사무실에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저기가 홀컵이다라고 하면 어드레스를 하고 퍼터 이렇게 툭 해서, 족까지 지나갔어. 그럼 이게 지금 몇 m가 갈 거다라고 내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매트에 대한 이볼 스피드가 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퍼터가, 아니 이 매트가 스피드가 몇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그린 스피드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놓고 이걸로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미리네 1번홀 연습 퍼팅 할수 있는 연습 그린인데, 이렇게 되니까 좀 내려볼게요. 그럼 요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린 스피드를 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그린 스피드 재는 그런 잔데, 측정 잔데, 먼저 평지를 선정을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평지가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선정을 했지만, 먼저 내가 여기부터 저울로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티를 하나 꽂아놓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여기 홈이 있습니다. 그럼 홈에다가 이 공을 올려놓고, 그럼 이게 고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 놓고 이걸 밑에 뒤에 들어 올려요. 그러면 얘가 굴러간 만큼의 거리가 그볼 스피드, 우리가 얘기하는 2.4니 2.5니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측정이 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세 번을 할게요. 여기서 세번 가고 또 여기서 세번 우는 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굴려볼게요, 얼마나 가는지. 여기다 공을 올려놓고 이걸 들면 어느 순간 얘가 굴러갑니다. 이렇게 굴러갔죠? 그럼 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세 번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세 개를 놓고 하나를 또 놓고 천천히 들어 올렸어. 천천히 공이 굴러갈 때까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나갔죠? 한번 더. 천천히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렸어. 그럼 또 저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저기다가 이 T를 표시를 해 놓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간 거죠. 이렇게 나갔어요. 시작은 여기서 했고, 그럼 반대로 또 이쪽에 와서 이첫 번째 이 하얀 쪽에 있는 여기서 끝에 맞춰 놓고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저쪽까지 굴려 보는 겁니다. 세 개를 하는 거예요. 공을 올려놓고 굴러갈 때까지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겁니다. 저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굴러갈 때까지 들어 올렸어. 그럼, 지금 덜 굴러갔네요. 다시 하나 올려놓고. 비슷한 위치까지 갔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평지가 아니라는 얘기고, 저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잔디도 보면은 역결이에요. 이렇게 역결이야. 역결로 올라가야 돼서 좀 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굴려보면 저기까지 딱 나갔습니다. 그럼 이 하얀색 T가 있는 데부터 저까지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재보는데, 자, 요게 제가 이제 이거를 체크하면 이게 90cm입니다. 90cm. 90cm를 한번 해볼게요. 90cm 한번 90 아이고 또 한번 90 1.8m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까지 거리를 딱 재보면 1.8m 여기까지 딱 하면은 이게 60cm예요. 그럼 이게 딱 2.4예요. 이볼 스피드가 2.4입니다 지금. 이 느낌에 대해서 이게 2.4인데 2.4 정도 되면 상당히 느린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올려놓고 천천히 굴립니다. 들어올려. 굴러갈 때까지 천천히 들어올려. 들어올려. 굴러갔어. 그렇죠. 저까지 딱 가면 2.4인 거예요. 그래서 자, 줄자를 한번 해볼게요. 줄자 먼저 보세요. 줄자로 재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2.4입니다. 여기가 2.4m.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까지 갔으니까 2.3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했을 때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여기고, 여기까지 하니까 지금 이게 2.9 나옵니다. 2.9. 2.9, 2.4. 그래서 해보면은 한폴 스피드가 한 2.6 정도 나오는 그런 그린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천연 그린 와가지고 이렇게 퍼팅을 연습을 해보면은 거리가 얼마 정도 나간다는 걸알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우리가 집에서 연습하는 이런 매트로 이걸 굴려보면 이게 볼 스피드가 그린 스피드가 몇 정도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그럼 매트가 여기까지밖에 없지만 여기 이상 벗어날 것 같아요. 올려볼게요. 저까지 가자. 한 3.0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매트에서 연습을 하면은 짧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한 가지를 좀더 갖고 온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쓰는 퍼티스트라고 해서 지금 퍼티스트2까지 나왔나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나온 판매하는 것보다 전 버전인데 이렇게 놓고 자, 퍼티스트에요. 전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보통 퍼티스가 여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요렇게 해서 한번 굴려 볼게요. 요걸 하면 지금 2.9가 나오는 그런 스피드인데, 이걸 올려서 공을 올려놓고 저기 지금 건드리면 메다수가 딱 표시가 되거든요. 한번 약간 울었다. 천천히 들어올리면 딱 맞았어요. 그러면 거리가 나옵니다. 한번 와서 찍어보세요. 5.1이 나오죠? 네. 여기 지금 5.11이 나옵니다. 여기서 5m를 치면 필드 가면 3m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5m, 집에서 5m 거리를 퍼팅을 연습을 해도 그대로 필드 가서 적용을 하면은 3m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보통 퍼티스가 여기부터 하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부터 하고, 천천히 들어 올려. 가운데 딱 맞았고요. 지금부터 보면 4.5점, 5.23이 나왔습니다. 예. 타견이 짧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모두가 두 개인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할게. 이게 지금 S라고 돼 있고 A라고 돼 있는 거가 있습니다. 모드가 지금 여기 뒤에 요게 요렇게 하면 S고 요렇게 하면 A입니다. 딱 가운데 맞았습니다. 아, 전원이 나갔다. 배터리가 다된것 같아요. 아, 잠깐만, 거기 찍고 계셔 보세요. 찍고 계셔 보세요. A라는 게 7m가 나간다고 보네. 그러니까 S가 슬로우고 A가 뭐좀더 빠른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빠른 그린 설정을 해놓고 퍼팅을 하면은 반밖에 안 나간다. 아, 또 꺼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7m 정도 나가는 게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리 측정을 먼저 해봅니다. 연습 그린에서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와보면, 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조금 평지를 한번 정해 볼게요. 여기도 약간 내리막이고, 그치, 여기가 좀 평지가 일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저까지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굴러가는지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굴러갈 때까지 천천히 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간 데를 체크를 해놓고 다시 이걸 갖고 와서 저쪽에서 반대로 해보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굴려보면 오르막이라서 그 거리가 다안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평균치를 내면 거리가 나오겠죠. 아, 조금 덜 갔네요. 그러면 요거는 다시 요 지점까지 나갔습니다. 그럼 거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처음에 나간 거리가 여기고 거리를 재보면 이게 2.8입니다. 2.8m. 딱 2.8m고 저기서 차이 나는 게 요게 30cm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2.65, 여기에 그린 스피드 2.65 정도 되겠다.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저런 퍼팅 연습기나 이런 걸 하면 실제로 더 길게 나가니 필드 가서 적용하는 좀 짧게 나간다라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잔디밥 이런 걸좀 많이 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이미터를 한번 거리를 측정해보고 어떻게 거리가 나오는지 한번 또 재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하시죠.